김윤석 씨도 오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. 재미있게, 네. 그리고 늘어지지 않게. 유현석은 진짜로 프로페셔널한 그게 리허설도 제일 꼼꼼하게. 형이 아까 제일 열심히 하던데. 방수는 멈추면 안 돼. 멈추면 사고야. 방수는 옆에서 계속 막 리액션 뭐 계속 뭘 아니 이게 해. 2초 이상 비면 맞아, 사고야. 생방송 2초 이상 무조건 말을 이어가야 돼. 어, 아, 와. 방청객인 줄 알았어. 와. 유현석 씨는 그 청룡 시상식과 지금과 어떤 게 더 긴장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. 솔직히 청년도 돌려. 나이스. 어, 언택트로 하니까 사실 실감이. 근데 진짜 앞에 관객분들이 없는 게 조금 뭔가 이렇게 실감이 안 나긴 맞아요. 해요. 좀 네. 어색하기도 네. 하고.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하고 우리끼리 대답을 네. 계속 하니까. 가짜 같기도 하고. 네, 박수도 네. 없고 환호도 네. 없고. 놀래 카메라 같기도 하고. 어, 이광수 씨 도착하셨습니다. 리액션 보자. 네. 아, 일로 오세요. 네. 상 받고 사과한 게 백상인가? 아, 왜 그렇게 상을 받고 사과를 하셨어요? 그러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? 백상으로 이행시 한번 가겠습니다. 백! 불이 꺼졌어. 불이 꺼졌어. 아쉽지만 지금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재밌는 시간에 방수 죽어라 하고 있어. 애교하기 싫어서. 내가 이기겠다. 저희 선생님 힘을 다 썼어요. 찍으시면서 웃으시면 어떡해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사랑하더니. 너무 웃기셔가지고. 알겠습니다. 제가. 잠깐만 이제 반대야. 자, 도현진 씨 아닌데. 아 이렇게 아, 네, 너무 재밌네요. 바람 밑에 아 댓글에 손이 춤이 나니 유강수 이 자식. 아 이런 복장으로 또 춤. 이게 차라리 낭만. 이게 저게 낭만. 나 어때?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이거 립댄스까지 하셔야지 벌칙이에요. 괜찮아! 좋네요. 예. 감사합니다.